우리 어디 갈까? 첫 데이트인데? 선물 사줄게. 그도 사주면 도망간다는데. 운동하는 있어. 운동을 하지. 무슨 거기서 빌려 있자. 진짜 헬스장을 가자고. 야, 거긴 뭐 진짜 좋아. 내가 너랑 땀나게 뛰자고 이렇게 입었을까? 우리 입고 예쁜데 가면 안 돼요? 분위기 좋은데 일본인들 가는데 첫 데이트인데 미안한데 나도 안 먹겠잖아. 진짜 운동하는 집 헬스장에 가자고? 일과 연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. 너거 다 넣으면서 언제 운동? 그러니까 이거 발전이 없지. 뭐? 싫어보시겠어요? 네. 아니요,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나한테 정말 안 맞아요. 죄송해, 다음에 올게. 야, 이거 잠깐만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예뻐 보이겠다고 헬 신고 나온 사람한테 꼭 운동화 갈아 신겨야겠니? 알겠는데 열심히 하면 좋잖아. 이거는 내가 한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남들처럼 평범한 게 좋아. 첫 데이트,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. 나는 그 행복이 중요해. 난 박준영이 아니거든. 그 얘기가 왜 나와? 너가 박준영이랑 나를 착각하는 것 같아서. 간다? 한 종목 더 나가보려고 하는데요. 혼합복식도 같이 출전해보려고 합니다. 홍국? 누구야? 아, 태양이? 그럼 누구? 소망은행 이유민 선수입니다. 우리 유민이? 그치 뭐 우리 유민이 좋지. 좋지. 우리 난 네가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. 아니,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. 잠시만 가만히 있어. 내가 지금 갈 테니까. 사귀는 거야? 안 사겨. 아니야, 아빠가 완전 걱정 안 돼. 정아리가 나 별로래. 나갔어.
유민아, 유민아, 정신. 정신 좀 차려봐.